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요즘 경기신문에서 시사만화를 그리다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한번 나와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의 국어, 우리의 언어 생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. 우리가 비속어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최고급 외교 언어로 격상시켰습니다.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죠. 내용은 알다시피 이 새끼와 쪽팔린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호응하는 뜻에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야 이 새끼들아! 여러분은 쪽팔리지도 않나!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한번 연습을 보겠습니다. 야 이 새끼들아! 야 이 새끼들아! 좋습니다. 자 여러분 윤석열차 그림을 아시죠? 정말 잘 그렸죠? 이런 학생의 탁월한 그림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. 야 이 새끼들아! 야 이 새끼들아! 이런 협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자 이번엔 표절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. 표절이라고 하면 저 표절의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? 산더미 같은 표절 성과를 눈앞에 보고도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야 이 새끼들아! 야 이 새끼들아! 야 이 새끼들아! 파이팅입니다!